작전의 이렇게 큰 설계, 딱 설계 툴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가 약간 사례 중심으로 또 이렇게 알찬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존 영평이신께서 또 이렇게 또 살아있는 생생한 또 사례를 쫙 읊으시고, 이 정도 이제 또 아카데믹하는 실전적인 얘기 또 싹 하시면서 온라인과 프로덕트 싹 섭렵하시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소통에 똥을 증거하는 방법. 아, 원래 웃으라고 하는데, 똥변자. 똥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더러운 얘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저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으나, 이게 시대가 자꾸 급변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디자인하나 맨날 생각을 하곤 하는데, 생각하는 법이 있거든요. 각자 다 내가 다 다르잖아, 사람들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메소드로지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사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굉장히 좋은 사고 방법들, 체계적인 것들을 들었고, 저는 조금 더 클래식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사실은 되게 조금 전체 악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변증법이 되게 오래된 수사법인 건 아시죠? 아세요? 영어로는 dialect. 이게 수사법이거든요. 이렇게. 대화법. 수사법이 조금 더 풍요로워진 거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모순을 발견하고 화해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똥을 잘 넣어야 되죠. 어머나. 부끄럽지 않은. 죄송합니다. 인간적이고 좋죠, 그죠? 어이, 또안 나오네? 어이, 도와주세요. 됐다. 저는 옛날에는 PC에 인터넷 그만 하면은 되게 잘 살았는데, 모바일에다가 태블릿 PC에다가 IPTV 나와가지고 다 OS도 다르고 삼성이랑 LG랑 또 둘 다 달라요. 또 막 그래가지고 고생 고실하게 하거든요. 그 세상이 점점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제 고생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절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정샷. 설정샷.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온 모습입니다. 그렇죠? 제 뒤에 되게 간디스키가 있네. 제가 트렌드 관련된 세미나를 하려고 해서 꼭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걸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2008년도에 저희 SK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세미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포스터예요. 이 포스터 만든 디자이너가 여기 오셨어. 우리 최경구, 우리는 최고의 우리 이자이가 축경 고객이 여기 와서 박수 멋있죠? 이거 자르면은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멋있잖아. 입체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든 이렇게 이거 만들어가지고요. 이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팍을 했어. 기억도 안 나네. 여러 번 해가지고 뭐 프로슈머, 컨슈머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워크, 라이프, 디지털 모습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디자인이 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쉽게 형식을 좀 바꾸면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양축을 놓고 디지털 아날로그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 이쪽은 약간 좀 인간적인 걸 이렇게 놔가지고 똑같은 거는 포스터 이렇게 달리게 해가지고 한글로 멋있게 멀기만 한 그런 그들 사이가 연결되어 생긴 생각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콜래버레이션, 뭐, 블러링, 바운더리, 컨버전스, 멀티 레이어드, 그렇죠. 이거를 3년 전이고 4년 전에 했었거든요. 트렌드로. 그 이유가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 포스터도 지금 붙어 있어야 너덜너덜 해졌는데, 포스터도 붙이고 저것도 해놓고, 또 우측에 PDF로 만들어가지고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런 것도 환경 분석한다고 했는데, 컨버전스가 되게 생각보다 야 블렌딩하자 섞자 뭐 이런 거 감성의 시대구나 뭐 이런 거 20세기는 뭐 지성과 이성의 시대라면 뭐 21세기는 감성과 영성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맞잖아.
아, 감성이 있구나. 뭐, 디젤 로브다. 뭐, 그리고 이제는 익스피리언스로 얘기한다. 뭐 이러잖아. 근데 이제, 진짠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되게 방대한 또, 이게, 그 도큐멘트가 있는데, 목차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이 트렌드 조사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우리는 규명할 것이냐? 이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막 브랜딩 작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베이직을 한번 건드리고, 블렌딩, 크로스오버, 에볼루션, 뭐 저렇게 조금 멋있는 거 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이덴티티는 베이직과 어플리케이션으로 돼 있고, 스태틱과 다이나믹으로 돼 있고, 파셜과 시스테미컬로 돼 있고, 원유리와 있고, 이렇게 약간 다른 이렇게 명제를 줘가지고, 이게 쌍축으로 둬가지고 아이덴티티 만드는 걸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결론은 이거죠. 하이퍼 블렌딩. 그래가지고, 트렌드는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갖다가 딱 붙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라고 근데 다 하는 얘기를 좀 멋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이렇게 레퍼런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스킨, 미디어 스킨, 뭐 옛날 하이퍼 리얼리스틱한 작품들 뭐 인스톨레이션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뭐 가구도 아닌 것이, 뭐 옷도 아닌 것이 이상한 것들, 뭐 이거 뭐 광고 이런 거 멋있는 거 나오고, 버추얼 리얼리티 막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들 해가지고 제가 그 2011년 겨울에 뭘 또 트렌드 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저걸 봤더니 3, 4년 전에 한 걸 봤는데 그닥 변한 게 없어요. 뭐 조금 바뀌긴 했는데 아 이걸 뭐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이게 인터넷 서비스 브랜드죠. 되게 많죠. 여기 많이 망했어요. 저 서비스 중에 하나 바뀐 게 그 저거 했을 때 2008년도랑 지금이랑 다른 건 뭐죠? 핸드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확 바뀌었잖아요. 확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이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사실 좀 지겹긴 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 트위터 핸드폰이 해가지고 트위터를 통 하잖아요. 이외수 팔로우 페이스북 도통이 안 팔려 막. 두 개가 그냥 확 잡았잖아요. 재밌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SNS 서비스는 그럼 뭘로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나? 그러면 뭐 사진, 영상, 뭐 음성, 뭐 뮤직, 뭐 이런 것도 분류해가지고 서비스 이렇게 스펙트럼 만드는 거 막 그런 거. 그리고 뭐 마이크로 블로그, 블로그, 뭐 니치 네트워크스, 뭐 북마크 질병 찾기, 뭐 이벤트, 뭐 위키 시스템, 뭐 이런 게 필요한 이런 것들인데 뭐 그다지 3, 4년 전이랑 지금이랑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곡선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미친 팔딱대는 요 안드로이드와 또 OS에 하잖아요. 뭐 누가 UX가 더 좋으냐, 뭐 누가 더 패권을 잡느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게 환경이 조금 그 사이에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2, 3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또 읽으면 재미없고요. 그 제가 트렌드를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똥 누는 법, 변증법이죠. 그 정반합이라고도 하고 그 상호 모순된 아이러니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오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발견하는 거거든요. 대화법이죠. 중요한 틀이 있어요. 이건 아주 쉬워요. 딱 두 개. 아까는 뭐 4D, 2P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접지도 않는 그런 필요 없이 그냥 딱 두 개. 딱 두 개. 서로 반대되는 것만 딱 생각하면 되게 쉽거든요. 이런 거예요. 올드하고 뉴 딱 정해놓고 변증법적으로 사고하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올드 앤 뉴. 과거로의 시간에 뾰로롱. 뾰로롱. 자, 과거로 한번 가봅시다. 미래의 예측이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트렌드에.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보면 돼요. 자, BTL 보시죠. 기억나요? 끝내주지 않아요? 로그인 하나 입력하는데 독학이 끝내주게 있죠. BTL. 자, 로그인하고 들어갑니다. 뿅! 끊이지 않아요? 혁신적이죠? 블랙 화면 커튼을 열고 들어왔더니, 독학 시간 쫙!
엘지 아빠 알자. 그곳에 가고 싶다. 국적불명의 또 디자인도 나오고 이런 거죠. 왜 보이냐면 10년 전을 보면 아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새롭게 보이거든요. 딱 지역까지 이거 잘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여기 재미있는 것들이 이걸 제가 해석하려고 그러거든요. 잘 보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거든요. 컨텐츠가 없어요. 잘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아 여기 아저씨 촥 머리 나왔네. 언제 작품입니다. 보세요. 매거진. 잘 보면 뭐가 없어요. 근데 있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918 정보 서비스. 금성. 괜찮죠? 얼마나 볼거리가 많으면 볼거리. 네, 볼거리거든요. 볼거리. 에이, 기가 막히지 않아. 저에게 손글씨 느낌 확. 에이, 배우 메뉴명 보세요. 두 번째 김우중 회장이 메뉴명이야. 근데 진짜 이랬어요. 얼마 전에 상품 서비스 삼성 그나마 좀 괜찮죠? LG랑 비교보단. 근데 보면은 아직 좀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고객 지원. 요즘 같으면 이런 컨텐츠들은 거의 세 줄짜리 텍스트면 끝나야 할 것들인데 이게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당시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죠. 왜?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건 그나마 조금 세련됐다고 하는 파이낸스라는 해외 웹사이트.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컨텐츠가 없으면 없는 대로 냅둔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저희가 보면 문화적인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놔두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용기가 없으니까 못 내버려 두고 채우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어떤 감성, 이제 디자이너 생산자들이 어떤 그런, 해본 것 같은데. IBM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뭐 인텍,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10년 전에 끝내주길 환영합니다는 거. 이거는 좀 요즘에 비교하면 나쁘지 않죠. 사과. 이거는 랜스케이프. 이건 뉴욕타임스. 이건 뉴스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예나 지금이나 이게 꽉 차있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활자에 요즘 CSS로 그걸 다루는데 이때는 이제 CSS가 없기 때문에 조금 거칠죠. 이런 라벨. 이것도 잘 보세요. 이따가 해석해드릴게요. 잘 보면 확실히 다르죠? 정보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이건 좀 이제 녹색이 된다. 뭐 긴 줄이 없죠. 이렇게 다 짧게 토막만 있어요. 이걸 인덱스라고 하는 인덱스. 다음. 다음 또 개편된 다음에. 사실 굉장히 괜찮은 사이트예요. 야후. 한국 거, 미국 거. 야후. 좀 발표한 다음에. 제일 위에 거 버튼 땡땡땡땡이 6개가 생기죠. 딱 한 1년 만에 바뀌죠. 저런 것들이 이제 잘 보면 사실은 저런 거 이렇게 딱 한 브랜드만 보고 10년 거를 딱 보면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막 여러 개를 보기 좀 힘들죠. 그래서 하나만 보라고 하는데 사이버즈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이겠어요.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로고 같지 않아요? 제가? 사이버즈?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죠.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꽉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뭔가 디자인의 문법도 없고 미디어의 정보 콘텐츠를 어떻게 내가 그릇에 담아야 될 줄 전혀 몰랐는데 이것만 아는 것 같아요. 메뉴를 만들고 뭔가 이렇게 막 넣고 해가지고 누르게끔 하는 것만 알았던 시대에서 조금 더 과거로 뾰로롱 가보면 이제 아까는 90년대 말이었으면 80년대로 10년 6-7년 정도 더 뾰로롱 가볼게요. 그러면 이거 학생들 이거 알아요? 테크노피아? 아예 아시는 분은 금성은 테크노피아, 삼성은 휴먼테크라고 옛날에 경쟁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마케팅했었어요. 잘 보면 크게 봅시다. 굉장히 재밌는데 과거의 사람들이
2000년대에 생각했던 모양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20년, 2030년을 생각하는 것과 크게 뭔가 다르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좀 읽을 수 있거든요. 잘 보면 우주복들을 입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주복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21세기는 저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면 그렇게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거, 그게 커뮤니티가 많습니까? 로봇가 나와서 반드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로봇가 나와서 반드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이거는 좀 빨래 세제 그거 같지 않아요? 휴먼께서? 휴먼께서. 재밌는 건, 예전 80년대의 디지털 기술과 사람의 그 코드는 지금 기술과 사람을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속성은.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기술을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줄까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 지금 어떻게 하면 기술을 가릴 것이냐는 엄청 노력을 하죠. 이때는 막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막 가리거든요. 보여주면 촌스러워지니까. 그게 좀 달라진 거죠. 아, 그냥 대답을 해버렸네요. 변증법적인 사고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쌍축, 올드와 뉴를 보는 것도 있는데, 옛날과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지금 건 제가 안 보여드려도 알겠죠? 비교해보면, 바뀐 게 있고 안 바뀐 게 있네? 딱 두 개 생각해놓고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이렇게 생선의 그 살과 가시 바르듯이 바를 수 있어요. 잠깐만, 안 바뀐 게 있네? 바뀌었네? 이러면, 미래를 예측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지금까지 안 바뀌었으니 바뀔 리가 있나? 그럼 일단 이건 안 바뀔 거야. 이건 바뀌었구나. 당연히 바뀌지. 라고 일단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못해요.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안 바뀌었냐면, 잘 보면 사람과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똑같고요. 대신에 가릴 것이냐 안 가릴 것이 이런 것이 바뀌었고, 또 정보를 다루는데 옛날에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많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은데 정보가 적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바뀌었어요. 그만 이해되세요? 무엇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보려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눈을 조금 쉽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이건 어떤 사진작가가 올린 건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용기를 얻거든요. 자,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안 바뀌었는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죠. 재밌죠? 재밌나 보네. 재밌지 않아요? 난 되게 재밌어요. 이거 만들어 온 건데. 이런 거 보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아, 바뀐 게 이게 바뀌었구나, 이게 안 바뀌었구나. 그럼 이제, 자, 수준을 조금만 더 높여봅시다. 요즘 유행하는 게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 사진을 보게 되는데 이런 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옛날 사진을 손으로 직접 들고 가서 현재의 모습과 이렇게 딱 대놓고 찍는 사진이에요. 사실 이런 유행이 된지도 꽤 됐죠. 뭐 잡지에 사진 얼굴 나오고 이렇게 얼굴 대고 막 찍은 것부터 뭐 이렇게 손에 그림 그려가지고 대놓고 찍고, 계속 가짜와 진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노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도 분명히 옛날과 현재 것들을 경계에 겹쳐놓으면서 바뀐 것과 안 바뀐 것을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람 손을 넣어버려서 어떤 판타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리얼 사진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만들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뀐 게 있고 안 바뀐 게 있고, 이 사진 되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증법 이렇게 두 가지 축을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단 굉장히 쉽게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이유를 개발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트렌드를 읽어나가는 유치한 저만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자, 올드의 뉴를 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을 한 곳에 합치면 뭐가 생기냐면요, 매력이 생겨요. 매력. 뭔력? 차력? 매력. 상반된 것이 둘 다 함께 공존하면요, 매력이 생겨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알았어요. 디자이너들 사실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말을 명쾌하게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죠. 두 가지 상반된 매력,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이 숨어 있으면 사람은 옛날부터 고대 때 지금까지 쏠리고 있어요. 이상하니까. 끌리니까.
그게 룰이죠. 룰. 복잡함과 단순함에 대한 또 변증법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딸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수학 경시대회를 봤는데 시험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보자 그랬더니 딸내미가 천재가 아니라서 틀렸어요. 문제 볼까요? 다음은 어떤 규칙에 따라 수를 늘어놓은 것이다. 미분의 알맞은 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풀 수 있겠죠? 네? 자신있게. 자신있게. 5! 있잖아요. 5. 저걸 못 맞춘 거죠. 이게 산수, 수학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왜냐일까 해봤더니 패턴을 알아가시는 거더라고요. 패턴. 그래서, 재밌다. 이제 틀렸구나. 안타깝다. 잘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또 틀렸어. 이걸 두 번 틀리겠네. 다음 그림과 같이 규칙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가론에 들어갈 모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막 풀고 있죠? 우리 딸이 이거 또 틀렸어. 아, 천재가 아니라 다행이에요. 보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아니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동그라미 네모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그냥 딱 찍어버린 거지. 사실은 두 번을 봐야 되거든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봐야 되고 깜짝 하얀 하얀 깜짝 하얀 하얀 이렇게 보면 답은 5번이죠. 근데 이게 또 우리 딸내미가 이 정상인이어서 한번 보고 그냥 용기를 얻어서 확 찍은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첫 번째 문제는 약간 레이어가 하나고 그건 레이어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만 되면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서 패턴을 발견하기가 쉽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레이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읽어내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죠.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들이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많은 레이어를 조금 더 단순한 레이어로 어떻게든지 좀 줄여가지고 패턴을 읽어내자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되게 좋죠. 어떻게든지. 레이어를 두 개로. 심플리시티와 컴플렉시티 중에 얘기하기 좋은 게 이 카카오톡인데요. 저는 이 인터넷 서비스랑 새로운 신규 서비스의 역사를 보는데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역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되게 좋아요.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인터넷 역사, 아까 싸이월드, 뭐 네이버 다음, 뭐 저기 야후, 다 10년 조금밖에 안 돼서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데 이런 원리가 있어요. 신규 서비스가 나오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단순하게 나와요. 단순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거기는 이중 논리가 있긴 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함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돼가냐면 점점 복잡해지는 걸로 진화를 해가요. 이걸 신제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젖소의 법칙이라고도 하거든요. 젖소가 우유를 끝없이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있죠. 젖소는 처음에 건강할 때는 젊을 때는 우유를 잘 내죠. 근데 나이가 먹고 늙은 젖소가 되면 우유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젖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젖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더 사료도 많이 줘야 되고 건강관리 신경 써줘야 되고요. 엄청나게 돈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우유를 더 뽑기 위해서. 근데 결국엔 젖소는 죽고 우유를 못 내거든요. 이게 신제품의 법칙인데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죠. 옛날에 싸이월드도 전성기가 있었고 지금 페이스북이 전성기입니다. 한때 야후에 전성기가 있었고 구글도 지금 최고이긴 하죠. 뭔가 그 신제품,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프로덕트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것도 해당될 텐데 만질 수 없는 이런 그 인터넷 서비스라든가 어떤 무형의 서비스를 보게 되면 어떤 네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이종원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아키텍처가 있어요. 아키텍처. 설계가 있거든요. 보통 이걸 개발하는 사람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를 할 텐데 몇 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할까요? 100년? 10년? 예측 못하고 설계해요. 왜?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개발자가 나름대로 많은 미래를 시간을 생각하면 설계를 해서 코드 짜가지고 기능 개발해서 짜죠. 그것이 첫 번째 한계예요. 왜? 설계자가 아키텍처 짠 대로 사용자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사용성에. 그러면 설계자는 그때부터 막 고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짰었던
서비스의 확장성과 견고함이 사실은 서비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데 아무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잘 짰을 경우에 이제 서비스가 막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변형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서비스들은 초기 구조가 첫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사이월드도 그랬고 페이스북도 그러니까 페이스북 주커버그가 지금도 코딩을 짜고 있으니까 어쨌든 오너가 계속 짜고 있으면 괜찮아. 그 틀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서비스는 첫 구조가 첫 발목을 잡는 그 구조의 한계의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비스가 이제 반응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쓴다고 봅시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게 문제예요. 많이 쓰면 뭘 할 수 없냐면 개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저는 SK컴퓨터라는 회사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서 개편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이유 하나로. 많이 쓰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두 번째 한계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사람들은 옛날 걸 선호해요. 루리앱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사권에서 바꾼 다음에 아주 미쳐 팔짝 뛰는 사람들이 지랄을 했어요. 옛날 디자인을 해달라고. 촌스럽게. 그런 일들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사람들은 옛 것을 찾는 익숙함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죠. 마음.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처음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고칠 수가 없는 두 번째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서비스는 불완전해요, 사실은. 하지만 단순하고 적게는 쓰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사실 거의 완벽해져요.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때가 이제 서비스의 클라이막스죠. 카카오톡도 올 초만 해도 굉장히 좋았다가 돈을 못 버니까 이제 뭘 붙이기 시작합니다. 기능 개선을 하면서부터 이제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노하우이자 그 인터넷 서비스 소통의 이제 가장 큰 노하우인데 그게 이제 어렵죠. 왜냐면 역사는 짧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서비스가 완성 수준에 와 있는데 서비스를 고쳐야 돼요. 왜? 뭔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기본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잖아. 서비스 생산체니까. 그러니까 완벽한데도 고쳐야 되는데 고쳐봤자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세 번째 한계의 그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성장 한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기능을 그래서 엉터리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별 필요도 없지만 옵셔널하게 기능을 붙여나가요. 저희 회사에 쓰고 있는 네이트 온 메신저가 사실 아주 그거의 전형적인 얘기인데 처음에 굉장히 좋았죠. 채팅만 하면 돼요. 근데 계속 뭔가를 기능이 쓴다고 붙이고 패치하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접속 장애와 점점 더 많은 오류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쏟아놓고 더 투자를 하고 그럼 서비스가 좋아질까요? 사실은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어도비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계속 수선하고 그 버그 고치고 수선하고 버그 고치는 게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인 것 같아요. 더 소위 법칙이라고 합니다. 신제품의 법칙.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성장의 그 괴물처럼 성장하는 그걸 못 견디면 죽는 거죠. 근데 괴물도 사는 법칙이 있어요. 괴물만의 정글이 있거든요. 어쨌든 또 하나 이제 신제품의 법칙을 말씀드렸다면 잘 보면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컴플렉시티와 심플리시티를 얘기하기 되게 좋은 건데 아이팟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잘 보면은 처음 1세대는 휠이 진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가 2세대 됐을 때 이제 손 터치만으로 되죠. 뭔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버튼이 막 바깥으로 튕겨 나갔다가 합쳐졌다가 막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서비스가 기능 개선이 되면은 약간 복잡해지려다가 또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복잡함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단순하게 만들었다가 또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면 또 복잡해지면 또 단순하게 만들고 아까 얘기한 웹사이트의 방법처럼 서비스가 진화하고 기계가 진화하게 되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잡함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나서 저게 터치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졌는데 사실은 외형은 너무 단순해졌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의 진화를 오랫동안 만들어내는 복잡성과 단순함의 교차 이제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버튼 하나만 남겨둔 이유가 그거죠. 왜?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단순함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탄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극도로 단순하게. 그러니까 버튼 하나밖에 둘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결정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에 산수 문제 패턴부터 저수의 법칙을 얘기했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레이어를 읽어내야 되는 게. 저희 회사도 UX센터에 UX팀이 있는데,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리서치예요. 뭐, 저기 FGI도 하고, 필드 리서치도 하고, 뭐, 유저빌리티 테스트도 하고, 휴리스틱도 하고 되게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레이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 근데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잘 안 읽혀져요. 직접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아침에, 똑같은 걸 아침에 물어볼 때 다르고, 저녁에 물어볼 때 다르고, 밥 먹고 전에 물어볼 때 다르고, 밥 먹은 후에 물어볼 때 다르고, 남자가 물어볼 때 다르고, 여자가 물어볼 때 다르거든요. 사람은 아주 개성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박사학위 받은 UX 리서처가 있다 하더라도, 학사 출신의 리서처가 더 일을 잘할 때가 훨씬 많아요. 뭐냐면, 많은 방법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한 예만 알려드리면, 우리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물어볼 때, 대부분 이런 거죠. 야, 이 다음 페이지 눌러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쓸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네! 이래요. 그럼 그거를, 아, 믿고 접고 있어. 지랄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오류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한 질문과 답, 그 대화법 안에서도. 근데 지혜로운 학사 출신의 리서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진짜 쓰, 이거 이렇게 나오면 쓸 거예요? 물어보는 그 사람이 그럼요 라고 해. 그러면은 한 번 더 물어봐. 진짜? 라고 물어봐.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요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진짜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얼마나 큰 레이어를 확 벗겨버리는 일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물어봤다는 게 끝인 거지. 그 사람은 방법론을 썼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방법론인데 그런 거에 대한 전 관심이 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있어요. 복잡함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누구는 리서치하고 누구는 설계하고 누구는 시나리오 만들고 누구는 레이아웃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프로세스 근사합니다. 잘 느낍니다. 게다가 이렇게 또 확인하고 뭐 오류 개선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뭐 페이퍼 프로토타입 뭐 진짜 뭐 하이피델리티 프로토타입 뭐 다 만들죠. 그래서 유티하면 100% 다시 하죠. 100% 다시 해요, 유티하면. 아무리 팀 작업으로 멋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도 유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정의하죠. 아, 패턴 말입니다, 패턴. 조금 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같은 서비스여도 장소, 상황, 컨텍스트에 대한 걸 조사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오류를 벌여가는 일을 하고 있죠. 이건 사실 불안전하긴 합니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경험자의 서비스 디자인, 뭐 심지어 사용자 경험을 측정하는데 대단해요. 측정하고 뭐 디자인 용어도 많고 방법론은 또 오실 날이 많습니다. 아하, 방법론인데요. 방법론을 잘 쓰면 좋은 디자인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까리하죠. 사실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팀 작업을 잘하면 좋은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디자인의 기준은 사용자들이 정말 아낌없이 몸을 던져서 써야 되는데 다 튕겨져 나온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좋은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아이러니죠. 아이러니해요. 변증법이죠. 좋은 걸 썼는데 왜 나쁘게 나오지? 방법 안 썼는데 좋게 나오네? 막 이런 것들. 자, 제가 방금 전 그 복잡함과 단순함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화제를 바꿔서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화제인데 여러분들 정보를 다루는 일이 그 미디어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IT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잖아요. 정보의 시대가 불과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성질이 바뀐다는 얘기가 오늘의 토픽입니다. 인덱싱과 스트리밍의 변증법이에요. 자, 인덱싱이 아까 웹사이트 야후 초기에 보셨던 거 있죠. 인덱싱만 있는 목차. 이거는 어떤 블로그의 밑에 하단 부분에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태그. 저거 태그 왜 다른지는 다 아시죠? 이거 요즘 중학생들이 다 알던 데이터 교육과여서. 태그를 달아야지만 검색에 걸리죠. 태그를 계속 잘 달아야죠. 태그를. 저게 인덱싱이죠. 걸리라고 색이. 그죠? 저걸 왜 달까? 아까도 야후에 추천한 게 컨텐츠가 없이 인덱스로만 되어 있는 게 초창기 웹 정보의 구성 방식이었어요. 인덱싱. 왜냐면 이게 1980,
아니 1850년대인가? 드리 브라더가 도서관 그 자료 종류에서 만든 게 클래식이죠. 사실 저거를 본따서 야후가 정치, 사회, 경제라고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게 인덱싱이었다가 그것이 지금의 쇼핑몰, 뭐책 파는 거에 분류가 됐다가 이게 사실은 2000년대 와르르 무너졌죠. 사이월드 베이지 보세요. 저기 인덱싱이 있는 그런 감성이죠. 어쨌든 무너지긴 했지만 형식은 살아있었어요. 인덱싱이란 형식만큼 살아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보를 들어갈 때 반드시 인덱스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오랫동안 관습이기도 했고 익숙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덱싱으로. 근데 어느 날 야후가 망하고 망하진 않지만 구글이 왔는데 구글은 인덱싱이 없어요. 검색창 하나만 있잖아요. 심플하면 좋으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정보가 바뀌는 패러다임이 숨어 있는데요. 정보가 어떻게 바뀌지 않겠냐면 날씨도 정보인데 날씨를 옛날에 96년, 7년도까지는 날씨 하나를 알려면 몇 분이 걸렸냐면 40분이 걸렸거든요. 9시 뉴스를 딱 틀고 나서 정치사회 경기 뉴스 나오고 기상캐스터 나올 때 40분이 걸렸어요. 그게 진진하잖아, 날씨 보려면. 40분 돼서 아, 내일 날씨 개미구나. 그러다가 인터넷이 98년도, 99년 나오면서 컴퓨터를 켜고 익스플로러를 연 다음에 바로 네이버, 네이트 켠 다음에 날씨를 5분 걸렸어요. 놀라 빨라졌죠. 그러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10초! 다확 깨죠. 40분 10초가 바뀐 거예요. 뭔가 좋아졌죠? 행복해 죽겠죠? 이게 바뀌었잖아, 정보가. 그 정보가 어떻게 된다고요? 흐르는 거죠.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 나는. 우리 흐르는 거 한번 볼까? 소리 나야 되는데 졸졸졸졸졸졸. 아, 이게 제가 고파발에 샀는데 저희 집에 비올때 이게 흘러요. 잘 흐르죠? 정보가 흐릅니다. 아, 소리가 원래 근사한데 사운드가 안 나오네. 오케이, 고맙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제 홈페이지에 댓글입니다. 제가 뭐 하나 올리면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뭘 달리냐면 비아그라 사라고. 그러면 비아그라 이제 1호팔팔 대리운전 비아그라 2호팔팔 대리운전 하루에 막 4,500씩 달려가지고 그냥 제가 지금은 그 사이트를 폐쇄했어요. 창과 방패 싸움에서 창이 이기죠. 그래서 이거 페이스북에 저를 친할 수도 알고 싶지 않은데 뭐 이렇게 정보를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인덱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요즘 생겼죠. 인덱스 없습니다. 정보 그냥 막 흐릅니다. 타임라인으로 트위터 미칩니다. 인덱스 없어요. 그냥 막 흘러. 정보가 40분이 10초로 됐으니까 이게 다 짜개진 거예요, 정보가. 아무것도 그루핑이 없고요. 그냥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정보가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늘 보세요. 어쩌다가 카시오페아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 보면 이것도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1964년대 펄베르니라는 사회학자가 64년도 64년도에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요. 중앙 집권력이 퍼지고 퍼져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확실성의 시대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해야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지. 여기서 누가 튈지 누가. 이런 세계가 도래한 거고 이게 미디어의 역사잖아요. 중앙집권형에서 서로 반응하다가 이제 생기다가 이 지네들끼리 좋아 말아 이제 뭐 제어 그냥 서로 얘기하고 소셜이라고 그 많아지고 주인공은 나? 다지 나. 주인공은 나. 아, 이거 녹화되는 거죠. 아, 이거 싹. 님들, 천인님들. 누구나 스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측 가능한 걸 만들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는데 예측 불가능해 사실. 누가 예측을 했고 그래서 누가 될지 누가 알아. 엄마한테 화나가지고 확 이러고 인터넷에 스타 되는데 이게 현상이죠. 현상. 10가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편지 쓰고 이메일 보내고 뭐 이렇게 뭐 뭐냐 뭐 텍스트 문자 보내고 뭐 불특정 다서 그냥 쫙 얘기하는 얼마나 박진감 넘쳐. 그죠? 그리고 저기서 누가 관람 얘기해 오얘 봐라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미치는 거죠. 통제 불능 예측 불가능. 트위터가 이렇게 뜨길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도 사실은 아까 그 젖소의 법칙이 있는데
페이퍼 UI 두 종류인 거 아시죠? 옛날 버전, 요즘 버전. 짜증나 죽겠어. 옛날 그 아키텍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 돈 벌어야 되고 뭘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바꿨는데 옛날 거 좋아하는 사람, 요즘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괴롭습니다. 더소처럼 대가하고 있어요. 무이잖아요. 소셜에서의 법칙이 있죠. 신뢰를 만들어주는 게 궁극이잖아요. 신뢰를 만들어서 사람들 신뢰를 받게 푸는 것 때문에 게임 끝나니까.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고, 레퓨테이션이 있고, 트러스트가 있죠. 내 정보를 내가 올린다? 남이 올린다. 내가 올린다. 아이덴티티 부여한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색깔, 배경음악, 얼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키죠. 페이스북에서 싱글이 연애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우와! 이런 거 댓글을 달기 시작하죠. 재밌죠? 그러면 신뢰가 생기는 거죠. 와우, 추천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정보가 인격이 돼서 브랜드가 되는 어떤 분 시스템, 에코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간에 대한 아주 백식한 조사인데, 9시간 동안 답답하고 저런 것만 한다고 이걸 썼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40분이 10초가 돼버렸는데, 사실 잠자고 똥 싸고 밥 먹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한 생활 다 빼면 미디어를 소비할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안 나오거든요. 너무 할게 많잖아요. 10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인덱스도 필요 없고 그냥 막 흐르는 거를 그냥 이렇게 골라먹기만 하면 돼요. 기분이 느끼는 거. 그러다 보면 막 타고 막 넘나들잖아요. 뉴스를 보는 패턴도 점점 연령대가 어릴수록 뉴스의 인덱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셜 타임라인을 통해서 스토리를 쭉 훑다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박성 얘기를 많이 하냐? 오, 얘가 뭐 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뉴스를 보죠. 스토리텔링 타임라인을 타고 가다가 정보로 가죠. 약간 형식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사운드도 해결해야 되실 것 같은데.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사운드가 꺼졌네. 늦었습니다. 지금 나 필요가 없어요. 새 소리도 나는데 원래. 아까 거랑 다른 동영상이거든요. 제가 디테일을 되게 잘 만들어서 이런 새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뾱뾱뾱뾱뾱 끄르륵끄륵 막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정보가 이렇게 아름답게 흐르면 참 좋겠어요. 피아노 뭘 만지고 나서 안 돼. 어머머. 스트리밍과 인덱싱의 변증법. 인덱싱이 사라졌어. 아우. 사라진 게 좋은 건 아닌가. 인덱싱을 분명히 찾을 거예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인덱싱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 스트리밍은 다 지나가 버려서 옛날 걸 찾으려면 정말 외로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 검색창. 이게 구글에서 이미 됐죠, 입증이. 야후의 인덱싱이 구글의 검색창으로 올려졌어. 우리가 같은 컨텐츠를 놓고 이것이 종교 쪽에 가 있어야 되는지 사회 쪽에 가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분류해요? 그러니까 검색으로만 찾는 거죠. 이제 정보를 분류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성 인덱싱이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다 아는 내용이죠. 아, 이거 불설명하네. 딴 얘기 해보죠. 자, 오늘 변증법의 또 거의 마지막인데 오픈과 클로즈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뉴스 보면 되게 재밌는 게뭐 애플은 폐쇄적이다, 안드로이드는 개방이다, 뭐 지랄 다 뭐냐 하여튼 뭐 페이스북은 개방을 해서 성공했네 이렇게 나오는데 잘 보면 개방과 클로즈가 나뉘어 있지 않고 사실 이렇게 엉겨 있거든요. 아이러니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어들죠. 이유 개발자인 게 같이 있어야 사람들은 뛰어든다고 제가 말했죠. 뭐가 오픈이고 뭐가 클로즈냐면 이것은 2011년도 따끈따끈한 그 무슨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에 나온 건데, 지금 가장 투자하기 좋은 아주 가치 있는 웹서비스인데, 여기 보면, 여기 강아지 있는 미친가! 페이스북 그룹보! 뭐, 패스! 저게 뭐냐? 되게 샤자! 뭐 이런 거 있죠. 샤자! 끝내주는 서비스. 영국에서 지금 거의 음악도 꽉 잡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끝내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언제 망할지 몰라요. 젖소기 때문에. 다 졌어. 운명운명이잖아. 이거 보면 이제 유니크 비지터라고 하거든요. 웹 쪽에서는
매출 이런 게 아니라 유니크 비지터.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쪽수가 와가지고 이 사이트에 달려들었냐 이건데, 이거 저 노란색은 미국, 파란색은 글로벌.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야후는 쫙 있어요. 얼마 좋겠어. 사람들만 가치가 오르죠. 사람들이 저한테 뛰어든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 뭐 프로퍼티 뭐 서비스라고 하는데, 재밌는 얘기 알려드리면, 여기는 지금 한국 거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거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사실 꽉 잡았잖아요. 네이버가 왜 꽉 잡았는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저한테 네이버가 왜 꽉 잡았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 여러분, 모든 문명사회가 그 지식체계를 갖게 되는 순서를 아십니까? 라고 좀 물어봐요. 뭐냐면, 모든 지식은 활자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지식은 활자로 대대로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사회나 이런 데는 그 글자의 문맹률을, 글자를 읽는 문맹률이 이제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글자를 다 읽게 되기까지 평균 20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 원시시 막 이렇게 막 글자를 끼우고, 그리고 미국도 문맹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그 텍스트가 쌓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나라든지 그 구술문화, 말로만 구술이 되던 것들이 텍스트로 접해, 텍스트로 그 지식이 축적되면서 거기 사람들에게 쌓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지식의 수준과 정보를 다루어내는 솜씨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945년대 광복했을 때 문맹률이 몇 프로냐면 80%가 넘었어요. 1945년도에. 그런데 문맹률 80%가 문맹률이 거의 제로가 됐던 게 몇 년 만인지 아세요? 30년이 채 안 걸렸어요.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학자들이 까무라칠 정도 있죠. 우리나라는 문맹률 제로 5단계 작전도 했으니까. 3차 연계 뭐 이런 거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잘하잖아요. 급동을 잘 모으고. 그러니까 문맹률이 짧은 시간 동안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텍스트로 정보를 소화하던 시간이 어느 나라보다 짧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쌓여있는 건 뭔지 아세요? 구술문화. 그래서 저는 구술문화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커뮤니티에서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댓글놀이를 좋아하고 왜 지식인 서비스에서 내공 주세요 얘기해 줄게요 하는 구술체 지식을 좋아하네요. 구술문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합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고 많은 위키피디아 정보를 세균으로 나눠서 딱딱딱딱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지 않고 내공 줄 테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알겠어, 용! 해가지고 막 글 쓴 걸 사람들은 더 신뢰를 하는 거죠. 왜? 우리한테는 구술 문화의 가치가 깊게 있어서. 그러니까 서구적 방식의 정보 인덱싱이 아니라 구술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구글처럼 계속 정보를 찾아나가는 저런 도전적인 디스커버리 하는 게 우리나라는 없죠. 한 곳에 모아서 그냥 말과 대화로 되는 거예요. 제가 변증법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구술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네이버가 지식인 서비스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정보를 꽉 잡은 다음에 통합 방식이라는 기상천외한 형식도 만들어내서 스탠다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구글이 조금 더, 구글도 지금 인덱싱이 왼쪽에 생겼는데 구글 처음에 그냥 쫙 정보를 흘렸고 네이버는 이렇게 모아놨죠. 오픈 클로즈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구글은 소위 오픈 형식의 정보라고 해요. 왜? 아웃링크. 바깥으로 계속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이제 저렇게 하면서 가두기 시작했죠. 정보를 안에서 가둬서 페이지 뷰를 막 넓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별 불평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아우, 오픈이 좋아요라고 하지만 사실 클로즈를 좋아해요. 편안하니까. 이유 배반적이죠. 자, 아까 플랫폼 얘기가 나왔는데, 플랫폼 얘기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플랫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삼성도 바다가 플랫폼이라고 하고, 애플은 OS가 플랫폼이라고 하고, 아이튠즈가 플랫폼이라고 하고, 페이스북은 웹이 아니라고 플랫폼이라고 하고, 티스톡은 자기들이 플랫폼이라고 하고, 사이월드 플랫폼이라고 하고, 우리 옆에 고바발력의 역자가 아니어도 기차도 여기 플랫폼이라고 하고, 다 플랫폼이라고 해, 그냥. 그래서 플랫폼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 어려운 말 하는데, 쉽게 말하면 놀리터, 놀리터. 놀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애들로 말하면 지금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의 궁극의 목표는 저 놀이터 갖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을 모으고 시간을 빼앗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뭐든지. 생명을 만든 거 빼놓고. 뭐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플랫폼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세상은 이율배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잘 안 되죠.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거를 OS를 만드는 사람도 플랫폼,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플랫폼,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플랫폼, 다 놀이터를 만들려고 해요.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놀면 자기네 이렇게 뒤에서 금을 들여서 뭐 해먹으려고. 자, 마지막 얘기로 이제 그 대략 말씀을 하겠습니다. 변증법에 약간 좀 아이러니한 건데, 트렌드와 브랜드는 사실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간 좀 그 미래가 맞지 않는 건 똑똑하신 분 다 아시죠?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 한번 기댄 겁니다. 나의 센스. 안 웃으시네. 지적인 농담인데. 트렌드와 브랜드. 올해의 키워드는 뭘까요? 아까 제가 오늘 제 마지막 강의에 중요한 건 뭐지 그러면은 인덱싱과 스트리밍이라고 그 얘기한 거, 그거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 얻어가신 거고, 하나 이제 보너스로 IT 계통에서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는 뭐지? 라고 하면 딱 하나가 있어요. 맞히시는 분 제가 도토리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사는데 안 하니까 음악도 살 수 있어. 앨범 주장. 우리 키워드 뭐게요? 안철수? 클라우드. 구름이요. 구름. 아유, 아까 그 다른 트렌드 얘기할 때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올해의 키워드는요 클라우드예요. 모든 전략 보고서, 모든 서비스 보고서, 앞으로의 미래 서비스 트렌드는 다 클라우드예요. 그럼 디자이너에게 클라우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잘 모르겠어요. 디자인할 거 없거든요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뭔가 세상이 어마어마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디자인할 거 뭐 없어요. 의외로 재밌는 거. 이거는 예전에 통신 와이브로가 뭐 3G가 4G가 되고 막 기술이 발전했을 때 디자이너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마찬가지죠.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기술의 발전과 디자이너가 어디서 참여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는 모든 서비스 행태를 보게 되면 특별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조금 궁금스럽긴 해요. 잘 보면 되게 많은데 얼핏 보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어쨌든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개념은 저런 거죠. 그룹속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쏙쏙쏙 쓰는 거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어쨌든 그 마무리를 하자면 변증법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되게 쉽고요. 그리고 갖고 놀 수 있고요. 진짜에 갖고 놀 수 있어요. 뭐든지 분석하기 좋고 공부하기 좋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누구랑 대화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변증법으로 공부하는 연결된 이야기 관계 없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들 수 있고요. 저도 아이덴티티, 브랜드, 트렌드를 얘기할 때 이런 식의 사고로 뭔가를 보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UX 디자인이기도 하고 브랜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못 내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저 정의를 내리려고 아주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어떻게 공을 들였는지 제가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비진도 해물뚝배기 얘기를 제가 즐겨 쓰는데 비진도 해물뚝배기 먹으시면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있어. 비진도 해물뚝배기는 서대문 고가도로 밑에 있는 조그만 식당입니다. 별로 조그만데 여기는 점심에 줄을 서지 않아요. 밥을 먹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비진도 해물뚝배기. 이 집은 제가 유저 익스피리언스, 서비스 디자인, 브랜딩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얘기하기 좋은 메타포가 가장 담겨있는 기가 막힌 장소인데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도 숨어있어요. 자, 이 집에 빌딩을 한번 제가 현상을 훑어보겠습니다. 이 집에 가게 되면 물타기에 뭔가가 달려있어요. 뭐 스피니스 사랑의 네이트, 메리트 증권 뭐 이렇게 다 붙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집에 온 손님들이나 관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인덱싱 해주는 거예요. 레이블링이라고도 하고요. 뭐 쇼 매장, 골드 브릿지, 뭐 CJ, 카프 저기 뭐 뭐냐 뭐 대오빌, SK가스, 하이월드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블로터, 뭐 농협도 있고 코브랜딩이죠. 그리고 율마라고 식물이 있는데 그 뭐 이렇게 오게 되면 율마 위에 이름 달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진도 해물 뚝배기 율마인데 네이트 스쿨 그러면 네이트 율마라고 코브랜딩이 쓰는 거죠.
상세미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안에 들어갑니다. 아, 저 아가씨가 이렇게 음성 듣고 나오는데, 잘 보면, 명찰이 있어요. 명찰. 새 암이라고 있죠. 그걸 왜 달고 있게요? 이름 불러달라고 했죠. 이름 불러달라고. 이 집은 절대로 아저씨, 아가씨, 여기요, 저기요, 이모, 이런 거 부르면 본체를 안 해요. 불친절하다고요? 아니에요. 이 집은 call my name, 이름을 불러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룰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점심에는 세암씨, 저녁에는 정민씨. 요즘에는 점심에 정민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요 그럼 보지도 않는데 조그만 목소리로 세암씨 그럼 네! 이러고 와요. 이름을 불러주면 우리가 서비스에서 회원님이라고 불러주는 것과 김말동님 불러주는 건 저기 다른 거고요.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와 김철수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불러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의미 부여의 방식인데 이 집은 물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건 이 집은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픈과 클로즈. 오픈은 사실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더 잔혹한 건 하루의 매출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2010년 8월 10일 날에는 96만 9천 원을 팔았고 금요일 날에는 100만 원 넘게 팔았네요. 이 거짓말일까? 진짜겠죠. 이 사람 이거 매일 적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미친 것 같죠. 그죠? 장사꾼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왜 그럴까요? 왜? 정답은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다 트러스트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모든 게. 자, 이 집은 수도권 모두 원가 공개 55만 원. 그리고 수도권 관리를 한다는 거를 저 투박한 골판지사들도 적고 있어요. 정성이죠, 정성. 그리고 재밌어요.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되잖아요. 좀 재밌어야 돼요. 진정성만 가지고 승부하겠다고? 에이, 저희 안 되죠. 재밌잖아.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갖다 주면 막 당연히 대회 나가고 해가지고요. 재밌게 해줘요. 제일 중요한 건 밥이 맛있어야 되잖아. 제가 해물백이 4개예요. 그랬더니 해물백을 갖고 왔는데 이 자리가 제 자리고요. 저 대각선에 있는 게 이제 저희 팀장이고 노란색 옷 입은 데랑 이쪽이 우리 대리랑 사원 자리였는데 세암씨 그랬더니 세암씨가 네 그러더니 해물백을 놓는데 제가 좀 언짢았어요. 세암씨 왜 여기 팀장이랑 나는 왜 꽃게가 없어?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세암씨가 뭐랬는지 알아요? 나눠드세요! 이러는 거야. 나눠드세요! 이미 자기가 4명을 파악을 한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서비스. 커스터마이즈 해준 거야. 젊은 친구들한테 꽃게를 넣어주고, 롯단 꼰대 아저씨한테는 꽃게를 안 넣어준 거야. 나눠드세요! 쉐어링! 요즘 같이 있는 거잖아. 공유! 공유! 그럼 제가 야 나눠먹으래 나눠먹자 이러면 제가 짜서 나눠먹을까? 아니에요. 내 기호야 너 다 먹어라 이런 거죠. 그럼 나는 사랑을 줘서 좋고 얘는 다 먹어서 좋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놀라운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좋잖아. 환경 다시 세련되거나 도시적이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좋은 물이 들어오면 막 세련된 걸 찾는데 세련된 것과 세련돼 보이는 것의 차이점도 있긴 하지만 이 집은 되게 투박하고 사람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이 사장님은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이걸 보고 알았어. 브랜드 밸류라고 해서 비즈니스 브랜드 가치라는 거를 골판지에 적어서 매일 걸어놓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본인이 그래프를 적고 있어. 무슨 자기가 삼성경제연구소 직원도 아닌데 자기가 브랜드를 적고 있는 거야, 가치를. 근데 이 티핑 포인트가 MBC 경제매거진 한번 주면 바누니의 라디오, 사이월드 메인페이지 속에 KBS 생방송 투데이 나올 때마다 브랜드 가치가 쑥쑥쑥 올라가는 거죠. 본인이 자기를 객관화시켜놓고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뷰 포인트가 좋죠. 그래서 300만 원짜리 가치가 여기 1억까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뚝배기 맛있게 먹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야, 따뜻하다. 오, 따뜻하다. 아까 우리 오전에 들은 거 있잖아요. Warm moving. 제가 그 이 말을, Warm moving이라는 걸 제가 미리 알았으면 써볼 텐데, 저는 따뜻한 온자밖에 몰라서, 우리 딸 이름이 시온이거든요. 제가 읽었었는데, 온자, 따뜻한. 그래서 제가 가뜩이나 회사에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따뜻하게 이러면 좋잖아요. 날씨 추운데, 그래서,
아, 나는 회사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브랜드와 트렌드와 이런 것들을 다 해야겠다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사는 일들이 저희는 정보를 다룬다기보다는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약간 그런 형태의 서비스여서 제가 비즈니스를 그때 봐서 이 안에 있는 X를 확 훔쳐다가 제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끝. 이야기 마치겠습니다.